이게 이제 고가품 브랜드 C사의 2억 원짜리 브로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같은 걸로 보인다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 어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디자인 하신 분이 모모일보의 이런 사태를 보고 며칠 전에 가서 항의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디자이너가 한국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영국 제품이다 이렇게 맨 처음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네,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그러면 국가 기밀이라면 그 임기 종료 이후에 그 사들인 그 장신구, 그 다음에 옷, 핸드백, 신발 뭐 이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애초에 의상비 논란의 촉발 자체가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전혀 없다. 예,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단 한 번도 없단 말씀이에요? 예, 예. 합의로만 부담했으면 특활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럼 왜 항소했느냐? 특활비에 옷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특활비를 공개하면 옷값 문제가 털린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활비 안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예. 그중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청취자 2048님은 그러면 사비로 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2548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지금까지 그 막대한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또 사후 감독도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옷값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사비로 정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비로 옷값 지불한 거다. 그러면 급여 통장이 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는 경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송금을 한 기록이 있던가 출금을 한 기록이 있던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순방이 뭐 버킷리스트라는 건 아마 관광 갔다 오지 않았냐 뭐 이런 비아냥일 텐데 전혀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런 비난을 하는 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